부모님의 사랑과 박수 속에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주인공이라고 느낍니다. 저는 어릴 때 춤을 너무 잘 춰가지고 너무 칭찬받고 이러니까 내가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은 부모님이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과 사랑의 희생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은 여전히 내가 세상 제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를 묵상하며 오늘 내가 품어야 할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목은 주인공. 모두가 바란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당신과 나만의 결정. 간절히 부르짖는 그 어떤 일을 위한 내미는 손길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나르는 독수리처럼 천사들은 영광으로 날개치며 구름길 깔고 살아 숨쉬는 성령, 보좌를 장식하던 평강의 꽃 한아름 안아 가시는 길 따라 장식합니다. 아버지 품에 꼭 안겨 두 손 맞잡아 마음을 나누시고 주저함 없이 돌이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전능이 벗어지고 그 키가 작아지고 연약함을 덧입고 덧입어 작은 아이가 되셨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 이날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풀어지면 썩어져 버릴 찰나의 선물을 기다리지 말고 구원의 노래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봄 기운이 온 자연을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듯이 말씀이 생기로 역사하셔서 세상의 삶으로 지쳐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저의 귀에 들려오는 또 전화도 오고 또 상담도 하는데 그 소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성도된 자들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고 교회 안의 갈등을 세상의 법정으로까지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법정에서 교회를 법정 관리로 들어오고 그래서 목사를 막 적하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목사된 자로서 중심으로 회개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기기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면서 이제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나하고 만나야 되고 이제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 되어서 한몸 하나 되어서 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양육하기로 전 결단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끝 무렵에 시대의 아픔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의 윤동주는 그의 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윤동주 시 중에 하나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시인 윤동주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내게 가라고 하신 인생길,
그 길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걷는 중에 외롭고 괴로우며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길을 걷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정력적이고 세상의 속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내뱉고 있진 않으십니까? 내 생각, 내 중심적인 거, 이기적인 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과 힘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은 자의 삶에서 기대되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 첫째로 하나의 세례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세례. 보면 5절 같이 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제3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세례도 하나요?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세례도 하나요. 사람이 믿음이 생겨나는 과정을 보면요, 처음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귀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생각으로, 그리고 입으로 고백되게 됩니다. 나가서 구원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헬라어로 바티스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머리에 물을 붓는 세례가 아니라 몸 전체를 담그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를. 우리만의 교회 성도도 성경에 충실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침례탕이 뒤에 있는데. 여러분,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에 속하게 되었다는 상징과 같습니다. 예수도 그분의 몸에 속했다. 누가? 내가. 성도들은 이 침례를 통해서 한 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축복의 소유자로 살게 된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이 침례의 축복, 세례, 침례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세례를 교회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한 의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침례 축복, 침례받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요 인생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 침례를 받으신 직후에 나타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러니까 이거는 물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물 속에 쫙 잠갔다가 물 위에서 쫙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뭐가 갈라지더니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세 가지 중요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들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 하늘이 갈라졌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우리말 성경에는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임했다, 하늘나라가 내려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일까요? 왜? 바로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 몸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지만 사탄은 흩어지게 합니다. 그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 죽기를 바라고, 믿음이 죽기를 바라고, 기도가 죽기를 바라며 영원히 죽어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헤쳐버립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문이 쫙 갈라져 하나님의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붙듭시다. 더 이상 주님 앞에 감추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삶 전체의 상태를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포드 테일러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추는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감추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추고 삶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공개적으로 우리를 참수하고 넘어뜨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찾아오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어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우리는 사단의 사자를 찢으며 은혜의 꿀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이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를 붙으실 때 사탄의 모든 것을 찢어 죽일 수 있고, 아멘, 은혜의 꿀을 맛보게 됩니다. 저는 시편 말씀을 참 많이 읽어보면서 보니까 막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 악인을 어떻게 해달라 막 계속 시편 기자합니다. 여러분, 이 원수막이 와, 이게 물리적인 것 같으면 그냥 두겠어요? 응?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사기 14장에 보니까요, 삼손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사자를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사자의 시체를 보니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았고 삼손은 그 꿀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사자를 찢을 수가 있어요. 할머니, 사단은 더러워요. 사단은 정말 더럽습니다. 악합니다. 거짓으로. 와, 듣다 보면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이 거짓, 이게 그런가? 내가 그렇게 했나? 네? 여러분, 사단이 더러워요, 진짜. 이 사단이를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사단한테 지는 자가 아니라 찢어 죽이는. 너무 과격한 말인가요? 막 찢어 죽여요. 그런데 얼마 후 그 사자의 시체를 보니 사자의 몸에 와 벌떼 꿀벌 꿀 있는 거 보고 삼손이 딱 서먹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까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찢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고난의 그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과 영혼과 삶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 은혜의 꿀을 먹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과 고난의 사자가 우리를 향해 울부짖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와 가까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와 가까이 계시다.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 같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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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 때 성령이 만물 위에 운행하시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만물에 운행하시는 성령, 이것은 그저 온화하게 운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창조의 능력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것, 창조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흑암이 깊어 위에 있을 때 빛으로 임하시사 창조하신 능력이 이 땅에 충만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오늘 비둘기처럼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삶의 풍성한 창조의 영으로 임하시사 우리로 내 욕구와 본능과 옛 성품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 안에 새로운 은사를 창조하시사 방언도 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주시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같은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위에 창조의 영으로 임하셔서 부흥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가정에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나아가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세 가지. 지금 세 번째야. 그 다음에 하늘에서 세 번째는 음성이 들렸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는 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헬라 원문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상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라고 말하며
상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지목해서 부를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시요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요 소망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읍시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발을 씻을 물을 드리지 않으며 입을 맞추지도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냉대하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그저 목을 빛내는 목걸이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마리아처럼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믿음의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려야 합니다. 더 크게 아멘.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걸고 다녀요. 여러분의 사랑의 눈물, 회개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으며 감사의 향유를 가득 부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주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나의 주님, 나의 권자,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나. 참 행복하잖아요. 그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대할 때 아버지 예수님 뭐가 이래요 이래요 참 얘기하면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평강으로 응답하시는, 대답해 주신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시작. 나의 주님. 다시 한번 시작. 나의 가장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고 겸손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나사렛은 가장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서 무시받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 어떤 선한 것도 날 수 없다고 믿었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한 곳에서 온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무시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히 주를 따라가는 자의 삶에 함께 하시고, 덕국에 하면 함께 하시고 부흥을 나타내 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 아멘이요. 주님이 되신다는 것. 언어의 문제가 있었던 모세, 겁쟁이 기드온, 나이가 어리고 생각이 많았던 예레미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까지 주님은 연약한 자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사역하기를 원해서 가서 소나무 뽑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평범하게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다녔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받았고
그래서 그것도 벌써 막 남들처럼 유별나게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가까이 해주셨어요. 그래도 그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저는 사역 안 하려고요. 그 주신 것을 땅을 파가지고 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찍이 23살에 시집 와서 시집살이 9년 하고 그래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하려고. 저는 참 좋아하는 것은 독서였습니다. 책 읽고 아름다운 예, 붓꽃이 쓰면서 아름다운 것을 펼치기 원했고 시집살이 9년 동안도 저는 안 했어요. 근데 가정에 자녀가 아프고 죽는다는 사망 선고를 받고 그때 손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일할 게 없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우리 가정에 위기를 주셔서 그때 부르심을 받아서 일할 때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문 다 닫아놓고 거울 앞에서 입에다가 물고 언어 연습을 제가 3개월을 했어요. 어떡하지? 발음은 어떻게 하고 성경은 어떻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다 보고 책을 보고 다 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올라가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설교 준비를 이게 막 손이 다 들어가도록 7년 두끼 금식하면서 대학 노트를 300권을 썼으면 어마어마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다 써서 이렇게 보면 그건 지금 보물창고 같은데 그때 쓴 설교 노트가 보물 같아요. 그냥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엄청 노력했어요. 엄청 금식하며 기도 많이 했어요. 할 수 없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이다. 지금도 저는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목회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아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때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시다. 왜 그렇게 사람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입니까? 또 말씀해 진짜 같지만 가짜야. 사실 그게 진짜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지만 손해야 지 영만 다 주고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여러분이 만나야 오늘 생명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리고 그분께서 내 삶에 채워주실 축복의 물고기를 기대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의 빈 배에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되 내장이 넘치는 복으로 체험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제3을 받은 자의 삶에서 기대되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한 분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심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이 구절 속에서 바울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을 위한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외칩니다.
인간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그 신을 찾아가서 절하고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에는 이방 문화에서처럼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믿읍시다. 특히 바울은 여기서 만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유라는 말을 헬라어로 파스라고 하는데 온갖 모든 종류 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분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만유의 아버지시라라고 선포하는데 여기서 만유의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형상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 오늘 아이콘을 한번 눌러봅시다. 여러분 각자. 자, 나라는 전담양 아이콘이 있어요. 딱 눌렀는데 아이콘을 내가 딱 눌렀는데 여기서 마귀 형상이 나오면 심각한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예요. 근데 내가 나라는 아이콘을 눌러봤을 때 여기에서 마귀의 형상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지. 내 컴퓨터도 아이콘 눌러 딱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을 완벽하게 주관하십니다. 그분의 피조물을 어떻게? 완벽하게 주관하십니다. 그분은 만유 위에 계셔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피조물의 모든 부분에 능동적으로 존재하시며 모든 사람의 삶 속에 거하시며 자기의 능력을 우리 삶을 통해서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이게 멋있는 단어예요. 자기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행하신대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강단성을 통해서? 아니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만유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낳고 키울 때를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맘마라고 합니다. 맘마, 맘마, 맘마.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들의 입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지야, 그 지지, 지지, 지지를, 지지라고 가르칩니다. 얘야, 그거 지지야. 하영아, 그거 지지야. 어릴 때도. 그리고 자녀들이 조금 더 성장하면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은 부모들이 했던 잘못된 선택,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올바르게 잘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늘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안 돼, 지지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잘못을 깨닫게 했어요. 안 돼, 지지야, 그거 지지. 안 돼, 그거 지지야.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범죄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모든 세상 사람을 향한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제까지 어떤 신앙을 해왔고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유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멈추고 하나님의 하라 명령하신 일을 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주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고 순종의 삶을 위해서 자기 전체를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순종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묶는 것 같아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은혜의 묶임이 우리의 삶을 진정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로 사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나의 영적인 신분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영적인 신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잊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약을 보십시오. 그가 삼촌 라반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즉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자신의 재산을 3대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형에게 선물을 줘도 화가 풀리지 않으면 도망갈 생각이에요. 에? 선물을 보내도 재산을 보내도 화가 안 풀리면 자기 도망가려고. 그러나 그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즉시 사라졌어.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강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어제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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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임을 깨달을 자다. 그리고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예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가면 됩니다. 세상과 씨름하지 말고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물러간다. 아멘. 보세요, 우리 지금 하늘문이 열렸어요. 사탄막이 찢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상속받은 이스라엘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주를 떠도는 혜성과 같이 방황하며 살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궤도를 한 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은혜의 궤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며 삶의 발걸음 언제나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